자, 영상에서 시선 강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회사는 바로 모션 VFX입니다. 채널에서는 2020년부터 모션 VFX의 다양한 툴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션 VFX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새로운 영상 편집 구독 서비스인 시네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VFX사는 영상 제작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플러그인과 템플릿을 제작하는 회사로 독특한 디자인과 손쉬운 사용법 그리고 오류가 거의 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이널 컷 프로의 제작사인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 소니, 디즈니, BBC 등 유수의 기업들이 영상 제작 툴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파이널 컷, 모션에서 사용 가능한 툴만 제작했었는데 최근에는 다빈치 리졸브용 플러그인도 제작해서 맥은 물론 윈도우컴에서도 쉽고 편리한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역시 타사 플러그인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트다인 채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협업을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많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모션 VFX에서는 가격이 높은 프로급 플러그인들을 모두 모아서 구독 방식의 시스템 시네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시네 스튜디오는 2D, 3D 플랜으로 나뉘는데 먼저 2D 플랜의 경우 엠필름 룩을 비롯해서 총 5가지 플러그인과 20가지로 새롭게 구성된 엠필름 룩 엘레멘탈 프리셋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선보이는 제품은 바로 M로터 AI와 M트래커 서피스입니다. 먼저 M로터 AI를 살펴보면 로터 브러쉬 기능에 AI가 더해진 플러그인으로 빠르고 쉽게 마스크 기능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플러그인은 M트래커 서피스로 짧은 시간에 매우 정밀하게 모든 표면을 트래킹할 수 있고 추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선택한 표면에 그래픽 요소나 비디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지는데요. 하에 특별한 로고를 더할 수도 있고 탑2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2D 플러스 3D 플랜의 경우에는 2D 플랜에 M트래커 3D 팩 9가지의 익스펜션 팩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네 스튜디오에서만 사용 가능한 3D 팩도 2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M트래커 3D 글로우 팩입니다. 기존의 M트래커 3D 네온 팩과 유사하지만 총 20가지의 프리셋을 통해서 또 다른 라이트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M트래커 3D 파티클 팩으로 흩날리는 먼지, 내리는 눈, 떨어지는 돈, 깨지는 유리, 떨어지는 낙엽 등 다이나믹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외부 3D 모델을 가지고 와서 파이널 컷에서 직접 연출이 가능한 3D 플러그인 MO3도 향후 해당 플랜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플러그인들을 모두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상당한데요.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제가 리뷰하는 시점이 런칭 이전이라서 정확한 가격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4일간 무료 체험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D 플러스 3D에 포함된 모든 플러그인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추가된 4가지 플러그인을 먼저 사용해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로터 AI입니다. M로터 AI는 마스크 작업을 정말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눕기 따기를 AI가 정말 빠르게 도와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원하는 곳을 대충 칠해보면 AI가 알아서 정밀하게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옷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손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M트래커 서피스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정밀하게 표면을 트래킹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투와 같은 효과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움직이는 화면에서 벽에 그림이나 로고 등을 추가할 수 있어서 광고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M트래커 3D 글로우 팩입니다. 글로우 팩은 20가지의 프리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빛반사 효과가 뛰어나서 실제 같으면서도 몽환적인 효과 연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M트래커 3D 파티클 팩은 떨어지는 낙엽이나 내리는 눈 등의 효과 연출이 가능합니다. 모션 VFX의 새로운 구독 서비스 시네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급의 연출이 필요한 경우 모두 구매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맞추어서 매우 저렴하게 구독형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구매와 연간 구매로만 구독할 수 있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월 단위 구매가 가능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변함없이 이벤트 진행해야죠. 모션 VFX 시네 스튜디오 출시 기념으로 플랜에 가입하시는 분 중 총 5분을 추첨하여 1년 플랜 금액 전액을 캐시백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